박수 한번 치세요. 하나씩 한번 예삐님들 안녕 안녕하는 거. 예삐님들 안녕. 우리 해피님들 안녕. 해피님들 안녕. 예삐님들 안녕. 안녕. 네,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일준이랑 저랑 둘이 먹방입니다. 네. 오늘 예전부터 제가 오레오 집 먹방하는 걸 보고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없는 자리에 이 두 남자가 먹기에 아주 괜찮은 메뉴 선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리 이렇게 까놨고요. 자, 접시를 들어보세요. 자. 자, 소량 뒹굴게요. 요거는 우유를 붓고 눅눅해지기 전에 빨리 떠먹어야 돼. 네. 자, 좀 들어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자. 오케이. 오. 자, 얼른 드세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겉만 살짝 적셔준다고 생각하고 바로 먹어야 돼. 말씀을 좀 해보세요. 과자도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과자랑 같이. 과자 맛이 어때요? 개곰다 개곰. 얘가 좋은 점이 시리얼 치고 금방 눅눅해지지 않네요. 좀 상당한 시간 동안 바삭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보통 이 타이밍 되면 눅눅해져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주 바삭합니다. 예쁜님들이 많이 봐주시니까 좀 얘기 좀 하면서 먹어요.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먹어. 근데
고기라도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요 오레오 그 레드벨벳 맛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걸 같이 먹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아서 이 오리지널로 사왔습니다. 레드벨벳을 발견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안 줄어 과자가? 과자가 왜 이렇게 안 줄어? 이 오레오 제가요 명확하게 아셔야 할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지금 5분가량 담궈진 건데도 불구하고 금방 눅눅해지지 않고 아주 바삭바삭해집니다. 아니 바삭하게 일체가 잘 돼요. 이건 분명히 장점인데 또 반대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초코 시리얼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가 초코우유가 안 돼요. 누구한테 인사한 거예요? 응? 누구한테 인사한 거야? 좀 먹지? 요거 저거야 하나 더 먹었다. 하나 더 먹었다. 과자 맛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응? 과자 맛이 어떤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 새우입니다. 새우 다른 표현 없어 맨날 최고입니다 최고 말고 오레오 레드벨벳은 진짜 발견하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꽤 괜찮습니다. 엄마 없이 이렇게 둘이 처음 먹어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상이 초라해지는군요. 네. 저도 엄마 없이 참 제일 처음입니다. 꼭 가뜩이나 오늘 뛰러 갔으니 오늘 이상하네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 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하세요. 말 뭐.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은 없고요. 그러면 엄마가 지금 없으니까 여기 카메라 보고 엄마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봐. 여보 나 이리 왔네.
잘 나와. 잘 나와. 아, 예. 남궁 아저씨는 지금 오늘 친목회 날이라 행주산성 갔습니다. 두 시간 있다 와요. 여기에 휴지가 없는데 아빠 콧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빨리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하고 안녕. 자,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녕.